자, 지금 제가 목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는 않고요. 부상 이후로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빨리 한국을 평정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확고히 하고 다시금 세계 무대로 나가볼 생각입니다. I'll be back. 안녕하세요, 백성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전의 영상이 부상으로 인해서 그 진단 결과까지 받았는데 6월 30일 이후로 거의 4개월 차가 돼갑니다. 그동안에 쭉 쉬기도 하고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살살 팔씨름을 해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이상한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휴식 기간에서 느낀 게 그 일반 웨이트의 중요성, 팔씨름 관련된 거 아닌 전체적인 피지컬에 대한 웨이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영상, 휴식이라든지 뭐 취미, 당연히 팔씨름 훈련들도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팔씨름 훈련, 컨디셔닝 훈련을 하고요. 120kg를 목표로 해서 몸무게 신경 안 쓰고 최대한 근력 그리고 컨디셔닝을 생각해서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또 커팅하는 기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합도 안 뛰는데 체중이라도 늘려야지 뭐.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살살 해보면서 차분하게 월간 또 목표를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네이터 부분의 근육이랑 또 인사이드 근육들이 여기 연결된 근육들이 찢어져 가지고 파열된 상태였고요. 이쪽 힘줄이 70% 정도 끊어진 상태, 그리고 내측 뼈에 붙어 있는 인대가 거의 이제 다 터진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웨이트를 하는 기간 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요, 바깥쪽이랑 근육에서 확실하게 잘 잡아주는 조건이 되면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힘줄이 부분 파열이 됐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자잘자잘 훈련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다시 차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안정적인 느낌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식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웨이트를 하면서 차차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아예 거의 팔씨름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요번에 시합의 현장에 가보니까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될 게 운동이고 팔씨름이구나. 예전에 좀 아둥바둥하면서 그러했다면 지금은 조금 여유를 더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립도 많이 줄었고요. 스트렝스가 많이 떨어진 걸 느껴요. 충분히 다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저는 이렇게 하면서 사이드를 살짝 넣거든요. 이 동작 자체가 아예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비록 실중량이 한 15kg 정도 되지만 이 동작이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살짝 느낌은 있는데 이게 되게 불안하거나 안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여러 군데를 다치니까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토미전 수술을 하냐 뭐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회복을 한다면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이제 부상을 당한 선수들한테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립 쪽, 그 다음에 사이드 쪽, 약간 백 쪽, 썸을 준 백 쪽을 한번 지금 느낌을 봤는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치우팀의 또 일원이 됐습니다. 후계 명가인데, 얼마 전에 이제 치우 모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주지 않는 토드류를 썼는데, 저는 사실 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토드류에 대해서 룰만 지키면 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뭐 보이기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밖에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이쪽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회전을 주면서 팔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탑을 공략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마 차차 더 제가 하던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예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기다려라 동생들아, 형이 간다. 형 운동 열심히 해. 조금만 기다려 형이 110kg, 120kg 만들어서 간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진단을 받은 게 이 팔꿈치 뒤쪽에 제가 뼈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이제 계속 염증을 만들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좀 뭐 이렇게 좀 삐죽한 게 찌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언젠가 상황 봐서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절 내시경으로 하면 또 어렵지 않게 한다니까. 그럼 또 몇 달 쉬어야지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쪽이. 이쪽이 이제 프로네이터 근육인데 여기 이제 파열돼서 올라간 건데 지금 기능적으로 통증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지 쪽,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엄지인데 엄지 쪽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이 방향 힘을 엄청나게 키울 예정이에요. 일반 컬이랑은 좀 다르죠. 이게 세면 나머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비정상적으로 이 힘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네, 바깥쪽과 이 엄지 쪽 라인. 다행히 프로네터 통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근육 찢어진 거는 뭐 몇 개월이면 뭐 옆에 가서 붙더라도 기능적으로는 회복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힘줄만 신경을 써라. 인데도 조금이나마 붙어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상태에서 팔씨름을 해온 것 같다. 그런데 바깥쪽에서 세게 잡아주니까 못 느꼈던 거다. 근데 이제 바깥쪽이 터지니까 이제 안쪽까지 문제가 드러난 거죠. 결론적으로는 안쪽 수술 안 해도 바깥쪽 힘줄 보강하고 이쪽 근력이라든지 안지성을 더 키우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단순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선패드 쪽에다가 걸고 이렇게 당기는데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당기면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퍼올리듯이 팔꿈치를 밀어서 약간 퍼올리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팔이 벌어지면은 조금 통증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살짝 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성을 최대한 높여서 좀 저중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한다면 저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한 8, 90% 정도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전신 웨이트를 쳐주고 계속 끌어올리면 최고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되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상완골의 회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른 거를 좀 해볼게요. 그림 느낌 나쁘지 않고요. 근데 확실히 근력은 좀 떨어진 게 느껴져서 얘네들을 계속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느낌 자체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110kg 때보다 팔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래도 다시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 아, 이 동작 아예 안 됐거든요. 예, 충분히 소화 가능하네요. 통증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금 운행이 됩니다. 이게 수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저는 밴드를 이용해서 좀 정적인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웨이트 중량, 뭐 3대 중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베이스로 깔고 최대한 최고 중량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벤츠가 최고 중량이 162.5kg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달 정도 운동을 하면서 벤츠 중량을 재보니까 우선 150이 한번 되더라고요. 이제 135에서 150까지 그래도 들던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체중이 늘면서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충분히 뭐160 이상, 뭐 되면 170 이상도 갈것 같고, 데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스쿼트도 네, 이제는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좀, 잘 케어를 해봐야겠습니다. 운동할 때막 후들르는 사람 있거든? 난 그거 아니라고 막. 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 채널에 이렇게 훈련 영상을 올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찍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정보들, 그런 것도 좀 꾸준히 올릴 거고요. 예, 나쁘지 않아요. 비록 중량은 반의 반토막이지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심장이 물론 운동해서 그렇지만은 두근두근합니다. 4개월 동안 참느라 애썼다. 누구한테나 부상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면. 근데 진짜 주의해서 안 당하는 게 중요하고, 설사 이제 부상이 오더라도 좀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고, 또큰 부상이 오더라도 결국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게 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번에는 잘 최대한 준비해서 분명히 더 강해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라, 형이 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뼈 안에 뼈가 있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도 있는데 이쪽. 그래서 이게 능동적인 움직임을 사실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 밑에도 지금 끊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딱딱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은 어느 정도 예전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이건 이제 뼈 조각 때문에. 예. 가볍게 한 3세트씩 정도만 무리 안 가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웨이트 하러 갑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운동하고, 뭐, 좋아지겠지, 안 좋아지겠어. 훨씬 참 재밌어요. 그리고 벤치프레스, 숄더, 턱걸이, 이지바컬, 데드, 로우, 또 스쿼트는 고중량은 안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복근도 조금씩 해야죠. 지금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먹어야 산다 이런 느낌인데 안 들어가는 것만 억지로 먹고 그랬습니다. 한번 나중에 또 걷어내면 되지. 체중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량 늘리는 거 우선 신경 써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1월 달에 매치가 가능하냐. 저번에 이제 9월에 스베탄 선수랑 1대1 매치를 잡았다가 제가 팔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캔슬이 됐는데 1월에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든 맞추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참에 완벽하게 좀 만들어 보자. 여유를 갖자. 그래서 1월 달 경기도 못 하겠다고 했죠. 언제든지 다시 준비되면 얘기해 달라.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분명히 더 좋은 모습으로 가면 그게 보답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발신을 해보니까 6개월, 1년이 참 길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팔씨름 훈련을 어찌 보면 좀 식습관으로 따지면 편식을 했었죠. 웨이트 말씀드렸듯이 깔아주시고 기본적인 리스트 컬이랑 컬 동작들 뭐 리버스까지 해서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꼭 포함시킬 예정이에요. 그 방향이 힘이 세지는 것도 그렇지만은 결국엔 그것들이 팔꿈치 주변을 더 적응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할 거 많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저도 가볍게 한번 또 느낌 보면서 인사도 드리고 소식도 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마 이번 주에서 늦으면 다음 주부터 좀 활발하게 제가 좀 영상을 올려볼 것 같으니까 기다려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하고 재미?
하여튼 좀 활발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볼게요. 안녕.